봐봐요, 이거. 그러게. 멋있네. 언니, 멋있지? 무서워. 어? 무섭게 멋있어. 좀 무서워? 많이 무서워. 싹이 불 튀는 게 저게 아마 오징어. 저거? 잡는 배 아닐까? 와. 바다에 이렇게 배가 가다가 등대에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항해가 시작된다. 뭐 그런 말이 있어. 멋있다가? 너무 멋있어. 저 참 이쁘네, 이 등대가. 뭘 봐. 아, 왜들 이래. 아, 왜들 이래. 저 등대 봐. 아, 이렇게 밝은 다음에 뜨네. 아, 여기서 좋긴 뜨나? 좋다. 너무 좋다. 오, 보여. 뜬다. 오, 보여. 뜬다. 보여. 어머, 저 하늘 봐, 주변에. 아, 저기 구름에 가려서 저렇구나. 뭔가 이렇게 처음 보는 거야? 어? 처음 보는 거지. 매년 저는 뭐 제가 비는 거는 항상 똑같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또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은 더 간절했겠죠? 어느 해보다는 더. 그냥 울컥울컥하죠. 감사함에.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고 뿌듯하더라고. 내 연륜이 이제 생겨가니까 그 연륜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감, 뭐 감사함 모든 거가 다 이렇게 뭐랄까 다 느끼잖아요. 너무 그 모습이 행복한 거야. 그런 거. 자, 저거 보면서 그래. 어진이랑 무진이, 찐이한테 한마디씩 해. 엄마들이. 우리 애기들. 어진이, 무진아. 아유, 너무 이쁜 우리 아이들. 항상 고맙지? 잘 맞아, 자라줘서. 찐이야, 알지? 고마워. 사랑해. 어진아, 무진아. 어진아, 무진아. 알지?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, 엄마, 아빠가? 네, 알아요. 아유, 예쁘다. 세월이 이렇게 가가지고 새해 뭘부터 빌까 막 그랬는데 맞아. 애들 걱정하고 맞아. 건강 걱정하고 그럴 줄 알았냐고, 그때. 맞아. 어? 30년 전에. 30년이 안 지나갈 줄 알았어. 그쵸? 어? 상상도 못할 숫자야.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. 아, 일주일 뭐 글쎄 매일 뜨는 거 아니야. 근데 그냥 새해 첫날 일출이라고 막 별나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래도 해 뜨는 거는 볼 때마다 멋있어요. 그래도 그것이 매일 뜬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.